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맨화 영성훈련장 윤남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또 장마철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여기도 한국의 중복이 지났는데 여기 너무 더워요. 또 캘리포니아는 특히 덥기 때문에 요새 아주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현주소 찾기 두 번째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육신적이고 실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좀더 강해서 육신적인 곳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이익을 챙기면 그런 데를 향해서 더욱 열심히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실리적으로, 기도도 실리적으로, 봉사도 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떤 자기가 목적을 갖고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동기가 생기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금방 그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고, 아직도 세상이 더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신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중심은 자기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 따라오면 열심을 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심고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면서 재미가 생기고요. 그다음부터는 단지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부여죠. 자기가 또 실제로 이렇게 주님께 이런 일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체험적이긴 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갚아주시고 뭐를 뭐 더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심게 되고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더욱더 헌금을 내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어린 신앙으로 시작했던 것이 다음에는 실용적으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동기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숨어서 하는 봉사, 숨어서 하는 헌금이라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속 깊은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아주시겠다는,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면서 심고 이렇게 거두는, 그 주님으로부터 뭔가 그 리워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빨리빨리 그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다른 데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내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 나의 왕국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매우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집까지 바칠 것 같이 그러지만, 기분이 나쁘면 또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하는
그래서 마치 조울증에 걸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그 추진력은 자기 이익의 확장에 있고 또 실용적인 이익을 얻는 데 그 동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위험성, 그러니까는 하나님 진리와 생명, 은혜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오늘은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육신적이고 어떤 사람은 실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대 영성에 들어간 네 가지 이 그리스도인이 이 복합적으로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이런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이 받은 선물에 기준하게 됩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체험, 그런 어떤 그 친밀감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에게 주셨고 응답을 했다는 데 더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주님이 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았구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응답받은 걸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 측정을 어떤 선물이나 물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응답이 늦어지면은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바울의 제자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다르게 되면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하실 때, 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닥쳐올 때, 이유 없는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뭐 주님에게 받는 것도 없고 선물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자연히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선물의 관계에 있다는 위험성이 바로 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선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종교적 행위, 일로서 자라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못 갖는 것처럼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봉사, 종교적인 행위, 헌금 드리는 것, 뭐 예배, 뭐 금식하는 것, 이런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한다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물질이, 선물이, 그리고 세상적인 복이 중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영적인 생수를 주시는 주님과는 만날 수가 없고 영적인 하늘의 떡을 먹는 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형통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초신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리적인 이득의 관계가 없으면 언제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중간에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떡을 먹은 그 5천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주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떡을 먹으려고 따라다니냐? 그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 떡은 먹고 죽을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배고플 때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실리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니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탈진에 빠지고 그리고 미끄러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도 실용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식구니까, 내 교회 식구니까 기도하고 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또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장 그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때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친구들을 셀렉트하게 되죠. 교회의 성도들을 가까이 가는 것도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 참 친구들 그리고 참 신앙을 가지려는데 관심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가 뉴욕에 갔는데 그분이 저기 부동산 브로커인데 하루에 네 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 예배, 9시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를 다 드리면서 얼굴을 끄덕끄덕 그리고 얼굴을 내보내면서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하루에 네 번 간다는 교회, 네 번 간다는 분을 제가 만나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치가들도 자기가 선거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얼굴을 내밀잖아요. 모든 것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죠. 뭐 이런 특별한 예가 어디나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만난 그 사람이 아침에 바쁘다. 왜 그러냐. 네 번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멤버라는 걸 다 넣어둬야 나중에 자기에게 실리적인 이득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실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받는다. 주님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십일조 많이 드리는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일조를 많이 드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많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실리적인 그 실용적이고 그런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헌금을 드리는 중심도 본다. 그랬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천국에 두 번째 입신했을 때 천국에 갔더니 기도도 기록하고 헌금도 기록하는 것을 제가 기록하는 방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헌금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어느 때, 어디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기록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다 동기를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헌금을 드렸을까 하는 동기가 천사들이 다 기록하는 것이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동기를 기록하는. 헌금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동기를 기록한다. 그럼 동기가 이렇게 실리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헌금도 육신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단계가 있고, 생명의 단계가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것도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장로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동기를 보시고 중심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흠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열심히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것도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겠지.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지. 뭐 내가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겠지 하고 이웃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이 축복을 받는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본인으로부터는 또, 그럼 저 본인은 나에게 얼만큼 더 갚을 것인가 이것도 계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이라든지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도와줄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뭐 이러면서 피하지만, 저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뭐가 돌아오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보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성도들, 아니면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은 가정, 더 많은 헌금과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가정에게 관심을 더 주며 더 빨리 직분을 주고 봉사를 하게 하는 것도 이런 실리적인 목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볼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길거리에 폐잔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장로님들도 경제적으로 또 명예로 이 사람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면 그래도 뭐 부끄럽지 않다 하는 분들을 세우는데 그냥 영적 전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ABCD도 모르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잔병으로 길거리에 무참히 쓰러져 있는 환상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고 계시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직분이 올라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봉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 아니면 어떤 신분으로 상승하기 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이 안 오고 숨어서 봉사하는 것은 이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봉사가 마르다의 봉사였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여러 사람에게 자기에게 인정받는 그런 봉사였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육신적인 봉사에서 생명의 봉사로 올라가게 된 것을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사도 육신적인 단계가 있고요. 실리적인 단계, 진리의 단계, 생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봉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목사님이 알아줄까? 사람들이 알아줄까? 자기 이름이 나게 돼서 결국에는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내가 채택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작 그 직분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봉사 자체, 주님에게 초점을 맡은 봉사 자체의 기쁨. 내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목사로 봉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지. 뭐를 바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기가 잘못되었고, 더 깊이 봉사로 들어갈 수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봉사를 그냥 손을 놓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길의 영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리적이든 심미적이든 정신적이든 종교적이든 육신적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 동기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는 복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복,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요, 무당이 와서 복을 비는 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이 기독교와 결탁하면서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지만 이분들은 복을 받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무슨 응답을 받으면 굉장히 믿음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동기,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 헌금을 드리는 이유, 이런 것도 전부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더 이상 응답이 없고 주님이 침묵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을 못 받으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이란 우선 많은 응답을 받고 자기 삶에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특별히 보이는 것이어야 돼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무슨 예루살렘의 복을 누린다? 성소의 복을 누린다? 이런 복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개념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통로가 아니고, 그 복을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도 청지기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니고, 청지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복이고, 사람들이, 그 복받은 사람을 보고, 자기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복이 자기만을 위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선물과 응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막 믿기 시작했을 때는요, 기적도 많이 드러나고 응답도 많이 나타나고요, 아주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믿을 때 주님이 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구나 하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열심히 기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초신자에게는요, 처음 믿은 사람에게 능력과 이런 응답이 빨리빨리 옵니다. 그것 좀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에게 그런 거예요. 오래오래 믿은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막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그,
막 10가지, 20가지 막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분은 계속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계속되면요, 그 선물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라면은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씨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는 일을 거두시게 되죠. 이건 초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처음에 좀 체험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그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때 이렇게 아, 저 사람 도와줘도 뭐 나올 것이 없겠구나. 그리고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잣집에만 가서 뭐 기도한다든지 부잣집에 가서 심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 그 아주 좀 이름이 난 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분이 저희 교회에 한번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당장 교인 전체가 심방을 갔었던 거예요. 할머니,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할머니 같은 분은 6개월이 지나도 심방을 안 갔는데, 그 이름 있다는 분이 우리 심방 가자 하니까 그 다음날 아주 교인 전체가 그 집에 가서 심방을 갔고, 그의 딸이 무슨 연주회 한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동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가 그 사역을 한 것이 그분으로부터 우리한테 뭐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워준 것을 갚아주시듯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갖고 가지 말자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둘이 다짐합니다. 뭐를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깨끗이 그 섬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 고맙다는 말뿐이 없어? 뭐가 무슨 선물이라도 뭐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저는 어떤 사역도 할수 없습니다. 이 유튜브 사역도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제가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니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싹스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뭐 돌아올 것이 있는가를 기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지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섬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도와왔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적 과부, 또 아버지가 안 믿는 영적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 저는 나그네가 누굴까 생각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의 유학은 유학생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그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많이 도왔어요.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캐시를 주면 그거를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그분에는 이거를 쓰라고 사용하라고 준 적이 많습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만일 돌아올 것이 있는 자에게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 목회를 못합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주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너를 섬기고 너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너를 키워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목회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리적으로
이웃을 돕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그 피조물이고 주께 대하듯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경금을 보내는 것은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고 들고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 보물이 주님에게 있으니까요. 또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진정한 목적은 그 이웃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네가 그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랑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성경금을 그곳에 보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성경금을 보내는 것도 기도와 이렇게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매누아 청지기 마을에 선교 회비제 기도 선교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5천 원 이상 드리라. 제가 왜 이것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 5천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5천 원이 선교 헌금으로 계속 들어갈 때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천 원이라도 기도하면서 성경금으로 보내라. 그래야 이곳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 영성훈련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금을 받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보물이 갈 때 마음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금을 드린다. 뭐 회비를 드린다. 그리고 구제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들에게 마음이 가서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육신적인 물질이면요. 모든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물질이 된다.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생명이 되면요. 하나님께 관계도 살아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살아나지만 이것이 실리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는 물질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땐 결국에는 관계를 깨게 됩니다. 여러분, 돈 꿔주고 관계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물질이 잘못됐을 때는요. 관계를 깨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명이 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그렇게 구제하라고 한다는 것을 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자가 점검표로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는 일의 동기가 이익에 있다. 봉사나 기도의 동기도 어떤 이익에 있다.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그 즐거움이 사라진다. 감정적으로 일을 판단하고 이끌어간다. 이익을 얻겠다는 동기는 고상한 경건의 동기 아래로 숨어 버린다. 동기가 이기적일 때에는 즐겁게 열심히 한다. 그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영적 탈진에 빠진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기를 좋아한다. 진리와 생명, 은혜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이 더 있다. 사랑하는 증거를 선물의 값어치로 측정한다. 하나님을 무엇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은 없다. 부유인들, 부자 이웃들을 사랑한다.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아부한다.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는 대상에게 헌신한다. 내 교회, 내 속해 식구들만 사랑한다. 실리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너무 과찬한다. 기도도 어떤 응답을 기다리며 한다. 기도의 내용도 어떤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내용을 주로 한다.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을 측정한다. 기도에 응답받으면 자신이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알지 못한다. 봉사도 인정받기 위하여 한다. 봉사도 어떤 직분으로 상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봉사도 이런 동기가 사라지면 힘을 잃어버린다. 축복도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축복의 강도가 믿음의 깊이인 줄 안다.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한다. 물질 중심의 신앙 가치관이 형성된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다. 선배나 후배도 실리적인 목적에서 만난다. 인간관계의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어떤 실리적인 이익이 오는가를 본다. 그러므로 더 이상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자신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한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성격은 강조점만 다르지, 밑바닥의 모든 동기는 아직도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예배 중심의, 성막 중심의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초신자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이런 육신적이고 실리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뭐, 딱딱 끊어가지고 이 단계, 다음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저변에 다 같이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어느 때는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기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공부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바로 내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로 내가 든든하게 다시 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제 네가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지 않고 그런 실리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이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고 선물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부르면서 마치 심부름꾼처럼 오라가라 하는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지고 그리고 높여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그 영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나가야 할 곳이 어느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입니다. 10월 28일, 29일 양일간 하룻밤 자면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갔습니다. 9월 1일 윤남옥 북자료실 카페에서 여러분들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계절학교도 8월 1일부터 윤남옥 북자료실에서 여러분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소가 6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원을 제한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여러분 받겠습니다. 16일, 23일, 30일 이 세 번 월요일에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여러분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누아 가을 계절학교에서는 강의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임파테이션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주 매누아 다락방 기도회가요. 이번에는 8월달에 두 번 모입니다. 8월 10일, 30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두 달 가 있기 때문에 9월에 못 모이니까 8월 31일 토요일날 모여서 8월에 두 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요, 손자와 함께 공원에 놀러가면서 찍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손자하고 있을 때만 얼굴이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손자 손녀들은 저희들에게 엔돌핀을 나게 하는 그런 존재들 같습니다. 자, 윤남옥 TV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